강력 방독면. 오! 내 방독면 내놔!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AD 인피니텀 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수개월 동안 이 책상을 노려보며 시간을 뭐? 저주했다. 이제 책상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스부 아니야? 응? 무전 왔다. 새벽 작전! 전쟁 중인가봐요? 당신의 미술 전시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당신이 푸른 비둘기의 마지막 회원이다. 미술? 1차 대전? 혹시? 프랑스 놈들이 쳐들어온다. 야, 근데 이거 주인공 이거 이 히틀러 아니냐 이거? 아, 여기서 죽어야 해피엔딩 아니야? 새벽 작전. 뭐야, 나 죽었어? AD 인피니텀. 오. Come on in then, but keep the noise down. Your grandfather's sleeping. 아니 집 존나 넓어. 아니 뭐 집이 아니라 궁전인데 여기? 아 난 이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지? 아이 깜짝이야. 랩시. 김도가 좋아하는 심리적 공포. 공. 어. 아이 깜짝이야. 으아! 도끼. 아, 곡괭이. 부서질 것처럼 생긴 벽이 보이면 곡괭이를 휘둘러 봅시다. 이상한 소리가 나. 나를 발견한 것 같아. 잡히면 죽는 걸까? 굶주림은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 눈은 안 보이나 보네, 그럼? 온다. 양쪽에서 온다. 으아앗! 못생겼어! 으아앗! 교회. 땡. 누구세요? 깜짝이야! 아, 이 좀 닦고 다녀, 임마! 아가리! 똥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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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싸운다. 으아. 팔이 네 개였는데?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 여기야. 아, 비행기 조종사? 어! 눈이 멀었어. 인도랜드를 봐서 저렇게 됐다고. 상자? 앗! 어? 아까 걔 아니야? 그 괴물. 어 뭐야. 아, 오로로로로로. 아, 즉시 도망가야 되나 보네. 으아! 또 온다.
아, 물 안에서만 움직이나? 물귀신이라? 위로 못 오네. 어린이의 그림. 예쁜 음악은 엄마를 기쁘게 해요. 음악으로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녹색이 아닐까요? 이쪽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그래, 딱 봐도 위험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이쪽도 봐봐, 딱 봐도 편한. 오, 희망, 희망이다. 성불했다. 부패의 길. 전투 물질. 병원균을 전투 물질로 사용하자는. 화학병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생화학병기? 비둘기. 흔하게 볼 수 있는. 어어! 비둘기가 죽었다. 어? 누구세요? 내 동지들이 죽었다. 가스 공격에 당했구나. 내 방독면 내놔 이러면서 쫓아오나? 어, 강력 방독면. 오! 내 방독면 내놔! 조용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 그게. 아, 이게 일단 살고 봐야죠. 그 죽으셨는데 그냥. 어, 뭐야 이거. 켈데로스다. 저게 뭐야. 오, 죽을 뻔. 응? 저 사람인데요? 저 아까 그 눈 다친 애잖아. 나라고, 나. 아, 시키는 대로 할걸. 뭐야, 뭐 무슨 지옥의 아가리가 있어 여기. 뭐, 뭔데 이거. 황제의 왕관을 벗기면 황제가 깨달을 것이다. 어, 저 왕좌에 누가 앉아있어. 오씨, 야, 카멘이다, 카멘. 으아! 오! 얘는 팔이 여섯 개야. 심지어 무기도 있어.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이 스테이지는 다 기믹이야. 자,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지? 이거 뭐라 써있는 거지? 나 그걸 모르겠네? 일단 오른쪽으로 돌려보자. 녹색불이네. 와, 녹색불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왼쪽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다 켰거든? 어, 작동. 왕관을 벗었다. 땡그랑 사라졌다. 고통의 길을 걷는다. 오! 충성! 독일군이었는데? 아, 근데 내가 독일군이니까. 그니까 주인공이 이 전쟁 때문에 미쳐버린 게 맞는 것 같아. 가스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거거나. 아, 저 처음에는 뭔가 히틀러 프리퀄인 줄 알았는데
내려왔다. 오. 일어나야 해. 너는 독일의 자존심이야. 일어나라. 지하에 이런 곳이? 응? 아니 왜 안 지나가죠 이게? 일로 일 틈새로 들어가봐. 침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으아!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철사가 살아있어. 아니 뭐 이 세상 철사가 아니야 이거? 어 멈췄다. 지금 되나보다. 아 서순이 있구나. 불다. 그건 나쁜 징조. 누구세요? 오! 들어온다. 으아. 전화 왔다. 여보세요. 빛을 두려워한다. 오케이. 아이 빛을 두려워하면 이야기는 빠르지. 응? 뭐 여기도 있네. 올바른 순서로 철조망을 없애지 않으면 안 돼. 이번엔 또 어떤 이상한 놈이 나올까? 아, 여기는 뭐 적군은 없고 다 괴물밖에 없는데 뭘 뭐 어쩌라는 거야? 오. 휴즈? 야! 으아! 어? 아,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것 같네요. 공포게임인가요? 어, 나름 공포? 응의 공포? 그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이제 독일의 장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내용을 다룬 게임입니다. 약간 스피리추얼하게 풀어낸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으아! 으아! 뭐야? 충돌을 유도하는 건 맞나 보네.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니까. 아, 나 죽겠다. 아, 잡아간다. 저 뭐야, 저거. 광동면 가져가는데? 죽었어. 안 죽었나? 어떻게 이긴 거야? 아.
아니 그거 갖고 좀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아 이게 용서하는 건가? 고통을 처치한다. 처치? 처치는 안 되지 않나? 여태까지 다른 도전 과제는 처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물 어머니인가? 삶을 선택. 이 세 개의 문에서 이제 나오는 이 그 중간에 보스에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방금은 뭔가 이제 처치로 나왔으니까 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보자. 좀 뭔가 안 좋은데? 죄책감, 네 잘못이다. 이것도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아 고통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해주면은 이거 바뀌나 보네. 좋은 쪽으로 죽이는 분기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응? 장교. 어? 무슨 짓이야? 아! 뭐야 여기 어디임? 얘는 정신병원? 어? 아 내보내주시오. 어? 으아! 괴물이다! 미쳐버렸구나.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고통이 여러 국가 전역에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고 가정을 파괴했으며 사람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물리적인 흉터와 정신적인 흉터를 남겼다. 재밌었습니다.